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의철입니다. 2019년 말에 출연하여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있는 저희 면역 및 감염 질환 연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코로나19 환자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 3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은 경증으로 앓고 쉽게 회복되는데 왜 어떤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먼저 중증 및 경증 코로나 환자의 혈액 면역 세포를 얻은 후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이라는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면역 세포 한 개 한 개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그 분석 결과 그림으로서 혈액 면역 세포 하나하나를 종류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저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는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하는 과잉염증 반응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이 과잉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놀라웠던 것은 원래 인터페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바이러스 물질로 알려진 인터페론이 오히려 과잉염증 반응을 일으켜 중증 코로나로 진행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코로나 면역학 연구에 있어 파장을 일으켰고 코로나 환자 치료 전략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인터페론을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터페론을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용한 임상시험은 중증 환자에서는 하지 않고 초기 경증 환자에서만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 후 곧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면역 반응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와 T세포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 표면의 ACE2라는 단백질과 손을 잡아 결합하여야만 세포 내로 침투하여 감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항체가 스파이크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 작용을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하여 중화항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불완전하면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T세포가 작동을 합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표면에 제시하는 바이러스 조각을 인지한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 그 작용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신속히 제거해 줌으로써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여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고 감염으로부터 조기에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발표된 논문들은 코로나 감염 환자에서 T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T세포 탈진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코로나 환자에서 T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MHC1 다량체 형광염색법이라는 최신 기법을 동원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환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기능 이상 없이 잘 작동함을 증명하였고 회복 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T세포가 잘 형성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팬데믹 초기에 잘못 알려진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회복자들에서 기억 T세포 면역 반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추적 분석하여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억 T세포 면역 반응이 잘 유지됨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줄기세포 유사 기억 T세포가 잘 형성됨을 증명하여 한 번 형성된 기억 T세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의 면역 반응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에 있어 앞으로는 중화항체뿐만 아니라 T세포 면역 반응을 더욱 연구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세계 면역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기억 T세포들이 오미크론 등의 변이주의들에 대해서도 잘 작동한다는 사실도 보고하여 팬데믹의 종식 및 해결을 위해서는 T세포 면역 반응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에 의해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듯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선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및 이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번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향후 또 나타날지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실은 앞으로도 최신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